네, 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이번 시간에는 스투키. 앞 영상에서 길어서 이제 말았던 건데 물꼬지에는 거 주운 거 여기 스투키 물꼬지에는 거 보니까 애들이 자구를 계속 내고 있어요. 뿌리는 둘째치고 이렇게 자구를 내고 있어가지고 계속 여기에 물꼬지 해두기가 저번에 뺐다가 한번 자구를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겁나서 이제는 이 빼지를 못하고 물만 부어서 다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계속 해줬어요. 이 아이는 뿌리가 원래 있는 아이들을 주워온 애들이에요. 이거 다 주순 아이들이요. 조금 많죠? 예. 자, 그리고 얘만 심으려고 했었는데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얘들은 썩고 무른 아이들. 뿌리가 없었던 애들을 제가 집에 와서 다 잘라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했어요. 이 물을 자주 안 주면 물러서 물은병 와서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여름에는 특히나 냄새도 많이 나요. 이게 이렇게 또 심어 놔서 다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나도. 그래서 얘가 보면, 면이 좀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까칠까칠하게 이렇게 이제 다시 무른 듯한 것 같은데, 까칠까칠 하면서 수면이 말랐던 부분이 약간 풀리면서 섬유질처럼 변하다가 거기에서 뿌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들은 위에도 얘들 다 주순 아이들이니까 뭐 여기저기 저기 여기서 이 동네 저 동네 이 아파트 저 아파트에서 다 주순 아이들이라 또 따로 심고 또 따로 심고 하기가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면 화분만 많아져서 화분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 구독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제가 그냥 한꺼번에 다 같이 심어 버리려고 이렇게 큰 화분을 그냥 준비했습니다. 흙도 좀 마른 상태고 해서 그냥 여기에 바로 심으면 되겠다 해서요. 제가 이제 잘 끄집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구를 제가 한번 떨어뜨려 가지고 걔는 따로 어디에 심어 놨는데 언제 놨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 뿌리 있는 아이부터 먼저 뒤쪽으로 심고, 아이고, 뒤쪽으로 심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애들 큰 애부터 먼저 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일 큰 애는 제가 크게 주었던 아이 있죠? 얘는 잘랐는데 여기에 보면 뿌리가 났죠? 약간 의심스럽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상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건강하니까 안 되면 왜 이게 제가 좀 큰데 했냐면 얘가 키가 커서 좀 깊어야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 심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보는 거구나. 심고 난 다음에 제가 흙을 한번 좀더 올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흙을 약간 위에 한 3cm 정도는 안 채웠어요. 키 순서대로 제가 할게요. 한저 손끝에서 한이 정도 되는 길이에요. 조금씩 차이를 두고 심을게요. 왜냐하면 애들이 자구가 있기 때문에, 자구를 옆에 잘 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간격을 조금씩 두고 심을게요. 예.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제 영상은 너무나 내추럴하기 때문에 등장인물들도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내 주위의 사람들은 아주 그냥, 무개념들. 여기는 자구가 진짜 앞뒤로 옆으로 막 엄청났네요. 그죠? 얘들은 진짜 잘
이렇게 어느 정도 간격을 잘 주고 잘 키워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흙을 한번 더 채워서 심도록 해야 되겠어요. 얘도, 어머, 미리 보여드려야 되는데. 얘도 이렇게 뚱뚱하죠, 가쪽이. 이게 다 자고가 날려고 하는 애들입니다. 여기 와서, 집에 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집에 와서. 저 콩나물은 그냥 열심히 물만 갈아줬을 뿐이에요. 예. 열심히 물만. 물만. 얘도, 돌아가면서 자고를 다 내려고 하죠. 간격을 조금씩, 가쪽으로 먼저 심어야겠다. 그 다음, 얘가 좀큰것 같아요. 얘는 약간 휘었는데, 그래도 좀 같이 돌봐줍시다. 넌좀 휘었다. 척추척만. 자, 얘가 제일 자구를 많이 낸 아이죠. 얘는요, 앞으로, 앞쪽으로 해서, 자, 흙을 자꾸 뒤쪽으로 빼다 보니까 앞쪽의 흙이 조금 모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을 앞쪽으로 조금 더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심으실 때 그지요? 있는 흙을 모아서 올리고 나중에 다시 또 가장자리 쪽으로 하고, 예. 진짜 스투키 부자인 것 같아요, 제가. 콩나물이, 스투키가, 왜 스투키를 많이 공기 정화가 된다고 해서 많이 사시면서 많이 버리는 거, 이게 물 조절이 잘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키우는데 약간, 그리고, 얘가 잘 살기도 하지만 잘 가기도 하죠. 물 조절을 잘 못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크면은 잘둘 텐데, 그죠? 저도 옛날에 식물에 관심이 없었었으면, 뭐 벌써 저도 뭐 이렇게 된건 아예 쳐다도 안 보고 뭐 관심도 없었고, 혹시 집에 제가 스투키가 건강에 좋다더라, 집에 있으면 좋겠다 더라 해서 사서 이렇게 뭐 건강하지 않으면 저도 똑같이 이 아이들이 버려지듯이 제가 키우는 아이도 버렸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떤 사람은 키우는 방법을 알아서 키우기가 쉽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키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또잘 모르고 복잡하고 그래서 집에 또 아유 소리가. 소리가 날것 같아요. 중간에는 제가 흙을 밀어가면서 심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뒷부분 가장자리만 조금 더 채워줍시다. 뒷부분 가장자리만 조금 채워주면 될것 같아요. 그냥 서서히 자기들이 뿌리를 자기가 자리를 잡아서 뿌리를 내리며 자기 자리를 잘 찾으니까 이렇게 해서 안정되게 심어졌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혹시 그죠? 그렇게 집에서 스투키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뽑아가지고 물렀는지 아니면 썩었는지 아니면 물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모르겠으면 아예 뽑아가지고 뿌리가 괜찮다 싶으면 물꽂이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몇달 전에 그렇게 해서 모아 심어놓은 게 있어요. 몇달 전에
유기식물 아이를 주워서 스투키를 몇 군데 몇 군데 심어놨는데 합체한 아이가 있는데, 얘가 벌써 자구를 몇 번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보시면 얘가 스투키가 원래 자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구를 낼때 이런 모양으로 내잖아요. 앞에 이거 한 개가 하나 이런 모양으로 내는데 얘는 얘가 하나인데 이런 모양으로 내는데 얘는 그 양쪽 가지도 없이 그냥 한 개대로 그냥 바로 나왔어요. 그런데 얘뿐만 아니고 얘도 이렇게 한 대로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시죠? 얘도 이렇게 한 대로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도 나는 이 아이도 혼자서 나오고 있어요. 요 속에 있는 아이도 또 새로 여기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 새로 이렇게 나온 아이 옆에도 작게 또 자구가 또 그렇게 나고 있어요. 이상하죠? 이 자구가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나고 있는 아이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는 거예요. 제가 스투키를 오래 키우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이제 이렇게 주워서 키우기 시작하고 했었는데 원래 이제 얘가 여기에서 다 자고 나온 아이들이거든요. 더 많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애들을 모아심게 해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정도 나온 거예요. 한두번 정도 뗐나, 두 번, 세번 정도 뗐나 이랬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자구를 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길쭉하게 자구가 난다는 거 제가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스투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심어보았습니다. 가장 흔하고 집에서 많이 키우는 식물인데 여러분들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